우유를 이제 여기다 붓기 시작합니다. 이 우유에 우유 체킹 밀크, 이제 우유의 점성을 다시 확인하고 스트라링 더 밀크, 이 우유를 슬슬 젓고요. 오야 야, 치즈 나왔다.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만 이렇게 얼굴에 좀 칼빵도 맞고 이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치즈 기술자가 됐어요. 거의 다 됐다. 지붕만 쌓으면 치즈 팩토리 다시 완성되네요. 야, 이거 얼음 지형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와, 5%? 와, 근데 막 그렇게 얼음이 꽉꽉 채워지진 않네. 그냥 지형 자체가 좀 이렇게 겨울 지형으로 변하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이 F3을 누를 때 나오는 지형 정보가 아예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보기에만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됐다! 치즈 팩토리 완성됐다. 두 번째 거.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될 거야. 이게 정말 짱짱 신기한데.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이 론니를 불러보도록 하죠. 론니 베일리. 컴온 요! 얼굴 칼빵 누나, 컴온 요! 그래. 이번 할 거지? 일할 거지? 얼라이브 데이터 팩토리. 한다! 일한다! 창고 열었다! 제발! 됐다! Going to collect milk! 얘 지금, 이거 가는 거예요! 밀크 농장으로! 여기로! 왔죠? 여기 왔죠? 여기 와서 collecting milk! 지금 우유를 수집하고 있어요? 우유 꺼내가는 거 보소? 우유 꺼내갔어요! 여기 있는 거 다 꺼내갔어! 여기 다시 이제 치즈 팩토리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짱신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프리페어링 투 필 더 밀크라고 해서 우유를 이제 여기다 붓기 시작합니다. 이 우유에 우유. 야, 이거 일반 마인크래프트는 우유는 안 부어지잖아요. 이거는 모드를 따로 이렇게 제작을 했나 봐. 엠팅 22개, 21개의 양동이에 있는 밀크를 지금 여기다 붓고 있어요. 지금 우유 붓고 있어요. 우유 빠져보라고요. 이거 물 같아. 물. 그냥 물. 저 우유다. 우유. 우유를 이렇게 붓고 있어요. 14개? 다 부었다. 야, 됐네. 이렇게 한 다음엔 이제는 나머지 우유는 창고에 넣나 본데? 남은 건 넣나? 남은 건 넣네요. 남은 거 넣고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여기 지금 우유를 지금 여기다가 부어 놓은 거고요. 아마 얘는 또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다 그러네. 너 농사하는 애지? 야, 너 이제 가지가지 한다, 야. 아까는 점심을 그렇게 먹더니만 이제는 또 게임이 하고 싶어? 다시 TP한다. TP한다. 됐다. 아닌가? 일단 집에 들어왔어요. 점도를 측정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유의 점도. 지금 방금 우유를 저었고요. Adding top secret ingredient. 어떤 비밀의 재료를 넣었대요. 그다음에 adding bacterial. 박테리아도 넣고요. 치즈가 우유를 이제 발효시켜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세밀하게 구현해냈어요. 야, fermentation progress.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adding rennet. 이 rennet이라는 게 아마 효소일 텐데요. 치즈를 만든 생겼다. 야, 치즈 생겼다.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합니다. 오른쪽에 우유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체킹 밀크. 이제 우유의 점성을 다시 확인하고 스트라링 더 밀크. 이 우유를 슬슬 젓고요. 그 다음에 adding top secret ingredient. 이 비법에 어떤 재료를 넣나봐요. top secret이래요. 그 다음 박테리아 넣어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건가봐요. 야, 이거 짱 신기하다. 와, removing unwanted spore. 이제 뭐 우유에 떠있는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야, 쩐다. 네, 마지막에 이제 치즈 효소를 넣고요. 야 치즈 나왔다. 야, 이게 그리고요, 치즈가 설치되면 우유가 줄어요. 이렇게 우유가 치즈로 바뀌는 것까지 구현해냈어. 그냥 막 우유는 계속 고여있고 치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유도 없어지면서 치즈가 생겨. 와, 퀄리티 보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냐. 한번 이쪽에 볼까요? 우유 없어지나? 계속 보고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여기 한 칸만 없어졌죠. 요쪽 라인도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애딩 박테리아. 야,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유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오야, 나도 치즈 되는 거 아니야? 안돼, 난 발효되면 안 돼요. 18살인 애가 이렇게 장인정신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만 이렇게 얼굴에 좀 칼빵도 맞고 이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치즈 기술자가 됐어요.
저희 마을의 자랑거리죠. 치즈 마스터. 야, 론니 베일리. 굉장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못된 짓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요, 개가천 선하세요. 세상이 밝아집니다. 오, 이거 봐. 이거 봐요. 오, 이거 아까 전에는 여기가 두 번째 줄까지 차 있었잖아요. 근데 치즈가 이쪽 칸에 하나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네. 흐르고 있죠? 와, 쩐다. 아, 이 치즈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치즈를 이용해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만들 거예요. 그 햄버거 가게는 이 치즈 공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치즈버거를 만들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가 다 있어요. 오, 야! 야! 어, 다 됐다. 여기. 오, 여기 우유가 없어지고 치즈가 됐어.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 야, 이거. 오, 야. 물 흐르네. 우유 흐르네. 아, 짱 신기하죠? 그리고 아마 더 신기한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치즈를 다 컬렉팅, 어, 된다. 익스트랙팅. 익스트랙팅 치즈. 지금 이제 치즈를 추출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치즈가 추출되는 동안은 여기 우유가 흐르는 데가 이렇게 막혀요. 자동으로.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가 이제 치즈를 제조할 때는 여기가 열리고요. 문이. 지금은 닫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카운팅 치즈 블럭. 치즈가 얼마나 쌓였나. 그런 거 개수도 세고요. 와, 진짜 쩐다. 이제 상자에다 넣을 거예요. 상자에다 넣고도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치즈 넣었죠? 치즈 넣었죠? 세 개 넣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동으로 또 잘라요. 커팅해요. 치즈 슬라이스로 만들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 야, 18개 됐어. 오! 야, 신기하다! 어, 됐어요. 다 잘랐어. 야, 블럭이었던 치즈를 이 친구가 슬라이스로 만들었어요. 와, 야, 굉장한 친구구먼. 장인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에이, 굉장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맥도날드를 만들면 돼요. 맥도날드는 아니죠. 우리 마을의 햄버거 가게. 어디다 만들까? 햄버거 가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용하기 편하게 집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만들까? 요쪽으로 해서 요쪽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정글 쪽으로. 좋아.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아, 요쯤으로 해야겠다. 여기라면 요렇게 쭉 짓겠죠? 이 햄버거 가게는 되게 커요. 자, 한번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커가지고, 어, 있자. 좀 이렇게 넓은 장소에다가 지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건축 노동자 엘리자베스가 있으니까 전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아니다. 커머셜이구나. 커머셜. 10뉴 버거스. 10뉴 버거를 만듭니다. 어, 있자. 빌드 잇. 만들어. 만들라고 원목 넣어주고. 재료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석재벽돌이나 돌 같은 것도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석재도 넣어주고요. 꼼꼼하게 모든 재료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거 다 넣어줍니다. 양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아, 이거 밤이네. 너희 쉴 틈이 없어. 너 결혼해가지고 밤 되면은 안돼. 흑소녀 넌 그럴 수 없어. 흙도 필요할 것 같죠? 오케이, 짓는다. 요거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나마 흑소녀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블럭이 빨리빨리 생기죠. 다른 친구들이 짓는 것보단 빨리 지어질 겁니다. 너는 아직도 이제 도착했어? 농장에? 빨리 일해. 아이, 너 또 배고프니? 일도 안 하면서. 아니, 점심은 그렇게 먹으면서 왜 배가 고프다 그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 있자. 오, 여기 다시 치즈 한다. 다시 여기서. 오, 엠팅. 오, 다시 우유 붓고 있어요. 야, 이게 끝없이 일합니다. 아, 굉장하네. 치즈 이렇게 해놨고요. 우유 또 우유 농장 갔다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 치즈 농장과 이 우유 농장은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어요. 자, 아, 가져갔네. 딱 봐도 털렸네. 아, 털린 건 아니지. 예, 우유 캐는 거예요. 아, 우유 열심히 캐. 이거는 아직 팔 데가 없어가지고 다 모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그걸 지어야겠다. 제가 다른 걸 하나 또 지어드릴게요. 근처에다 지으면 좋겠죠? 아닌가? 지을 데가 없나? 자리가 마땅치 않네. 아,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가. 아, 지을 게 너무 많아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 여기 윌마 고용한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에서, 아니다 커머셜에서 이 부처.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쉽게 말하면 이 정육점을 만들면 이 정육점 주인과 이 돼지 농장, 소농장 주인이 거래를 합니다. 이제, 어, 있자. 딴딴딴딴. 이것도 넣어주고요. 흙이 필요한가? 뭐 필요해? 조약돌?
조약돌 오케이.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유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양털 됐지? 찍고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심류 버거스예요. 우리 햄버거집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 하이라이트, 버거를 만듭니다. 조약돌 조약돌 어있자. 자 여기 많이 많이 넣어놔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라 되게 넓죠? 사이즈만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할 거예요. 햄버거 가게에 애들 노는 놀이터도 있어요. 여기가 뭐였지? 빵집 빵집. 야 근데 햄버거집 생기면은 이 빵집도 이거 아이고 야 미안해. 선의에 경쟁하고 그래. 빵집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밀 열심히 캐고 있나? 얼마나 캤어? 밀 다 가져갔나? 빵집에서 다 가져갔나봐요. 밀이 없죠? 이거는 빵집에서 이 농장으로 와서 이 친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너는 결혼 안 했지? 이 친구 또 새로 사귄 친구 없나? 무섭게 생긴 친구? 아유 없네. 아직까지 미카엘이랑밖에 말 안 텄네. 아니야 네 얼굴 뭐 그런 거에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애들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진 않을 거야. 아유 우리 마을에 어? 대세남이죠. 아유 대세남 인기도 많고요. 너는 어떠니? 얘도 아는 사람이 많네. 아 이게 대체적으로요 사람 얼굴 스킨을 한 친구들이 좀 이렇게 관계가 있네. 너는 좀 아니네. 아유 너도 친구가 별로 없구나. 아이고 데이비드랑 안드류랑 둘이만 그냥 아는 사이네. 친한 애들이 없네. 설마 얘랑 친한 애 있을까? 너는 오 얘 맞네. 은근히 맞네. 아유 근데 얘는 보세요 그렇게 친한 애들은 없고 그냥 일면식만 있는 아는 사이일 뿐이고요. 데이비드랑은 사이가 안 좋네요. 그래 야 너같이 게으르고 엄마 맨날 밥만 먹는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호박은 많이 캤어? 호박은 상자 이거 아유 야 어 34개 오케이. 이것도 보수하나?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팠던 것 같은데 다시 막혀있네. 어 부처스 지어지고 있나? 어, 지어지고 있죠? 또 필요한 거? 아 돌이 필요해요? 아 나 빨리 넣어줬어야 되는데. 어 있자. 그러지 짓고 있어. 저는 다시 이제 버거집으로 가볼게요. 필요한 거 없나? 조약돌 멘트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 말을 하긴 하는데요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걸어주는 게 좋아요. 어 저기 또 말한다. 어 말이 떨어지기 무섭네요. 윌마가 석재벽돌이 필요하대요. 자 그래 기다려. 석재벽돌 줄게. 어딨지? 여깄다. 아이 무슨 정육점 만드는데 이렇게 고급 건축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지야.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지어보고요. 아직도 지어보고 신기할 게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어요. 오 야 꽃도 심는다. 야 이게 역시 이런 맥도날드 같은 서비스 어? 직종은요 어? 서비스 가게는 음식 가게 같은 데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놔야 돼.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싶어지게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여기가 놀이터입니다. 여기 완성되면은 여기 막 이제 양털도 많이 쌓이고 반짝이는 이 레인보우 심류 라이트 블러 요런 것도 막 설치가 되고요. 레일도 있어요. 레일 햄버거 먹는 동안 애들 놀으라고. 오 야 쩐다. 오 여기 만들어졌다. 오 레일 여기다가 카트를 하나 설치해볼까. 마인카트 어 있자.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회로가 고장났네요. 회로가 안가네. 이거 왜 안되나? 어 됐다. 이렇게 하면 가는거 아니야? 왜 안가? 어 됐다 간다 그래 돌아 그렇지 돈다 어 무한 돌아. 에이 계속 안 도네. 요 내가 리모델링 해줄게. 내가 저 신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가. 이렇게 하면 계속 돌겠죠? 뱅글뱅글. 어 좋아 재밌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휴식 공간, 여기는 밥 먹는 곳, 햄버거 먹는 곳, 여기 햄버거 만드는 곳.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 쟤네는 계속 나무를 열심히 캐고 있네요.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감독하러 가볼까요? 얼마나 캤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웬 상자지? 아까 전에 건축했던 거구나. 어 있자. 와 많이 캤네. 야 안 보는 동안 네 세트를 넘게 캤네.
너네 둘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아유, 나무 아주 열심히 캐네. 좋아, 좋아. 얘는 뭐야? 아니, 같이 일하는 사이에 왜... 어이? 관계가 없어? 아, 얘네 둘이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하면서 관계가 없네요. 얘는 미카엘 테프로윙크인데? 없네? 아,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일은 일이고 친구는 친구인가? 사이좋게 지내. 말할 말동무할 사람이라고는 서로밖에 없으면서 왜 친하게 안 지내고 그러나? 요런 거는 뭐 제가 억지로 친해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NPC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관계는. 다 지웠나? 어, 다 지웠다. 오,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정육점이에요. 여기 이제 정육점 직원을 고용하면 되겠죠? 오, 브라이언, 네가 해라. 정육점 주인 등장. 짠짠. 오, 야야야, 저 어울린다. 딱 정육점 주인 같다, 이건. 어, 컨셉이 딱 어울리네요. 얜 19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살이에요. 아직 미성년자죠. 아직 함부로 술도 못 마시고요. 혹시나 이 친구가 담배를 핀다면 담배도 마음대로 못 사는 그런 나이에요. 어, 이 친구 이제 어디 갔죠? 어디 갔냐면 농장 가는 거예요, 농장. 여기 왔죠, 왔죠? 여기 와서 이 친구한테 고기 사가는 거야. 어, 고기를 사가는 거야. 여긴 농장 주인, 얘는 정육점 주인. 어? 직거래, 직거래. 또 가네요? 오, 또 가, 또 가, 또 가? 어, 이쪽으로 왔다. 소고기 농장으로 왔어. 소고기 사가겠죠? 여러분 보시면 줄어들 거예요. 빨리빨리 꺼내, 꺼내. 안 꺼내나? 어, 다 꺼냈다. 오, 다 꺼냈어요? 이렇게? 가져갔죠? 컬렉팅.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가게로 돌아갈 겁니다. 짠. 아닌가? 어, 또 어디가? 또 어디가? 여기, 여기도 안, 아, 닭고기, 닭고기? 그래, 닭고기. 한 바퀴 쭉 스내야지. 닭고기도 다 챙겼네. 잘했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정육점은 이 농장, 고기 농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